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혁신기구 회의 사회를 맡게 된 윤영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김은경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당 혁신에 기여해 주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매우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체제에서 우리 정당이 가지는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김은경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혁신 기구에서 논의되고 또 성안되는 안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우리 민주당이 국민 속에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은경 혁신기구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는 저성장의 누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음을 내고 있고, 국제질서 재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은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실책으로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복지, 민생에 이르기까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나 정치는 이에 화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북의 적대적인 적대와 대립, 기후 위기와 같은 예상할 수 없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치의 역할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데도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와 반성은 없고 기득권과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가중되고 정치 혐오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정치는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정치가 계속 이지경이면 우리 사회가 한두 세대 뒤엔 소멸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토록 무능한데도 국민들은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바로 세우려면 민주당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고난의 길인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기득권 정치의 표상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과 비전의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혁신위원회는 국소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을 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동을 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 투자의 사건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윤리 회복 방안을 실현하는 구체적 계획을 제안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신뢰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을 타파한 민주정당, 개혁정당의 모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이 민의의 대변자로 거듭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일으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민주당,
스마트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유권자가 되고 피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청년들,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이 땅의 모든 소수자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다양하고 평등하게 선거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혁신위원회는 윤리회복을 넘어 정치회복까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국민들이 고통받기 전에 앞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효용감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반대편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국민들까지도 감싸 안는 포용과 확장의 정당, 당원을 존중하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책임 있게 대한민국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일을 더 이상 늦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혁신위원회가 때로는 국회와 정당을 향해 회초리를 들고 때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필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닙니다. 계파의 이익,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에 대해서 한치의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길을 일평생 걸어온 금융소비자 보호의 길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학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당국의 수장으로서 거대한 금융자본주의에 맞서서 결연히 싸워왔습니다. 때로는 정연한 논리로 싸웠고, 때로는 여성으로서, 때로는 엄마로서 따스한 마음으로 설득하여 타협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온 것처럼 정당 혁신과 국회 혁신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헌법 10조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는 책임 있는 정당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의 수장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 대해서는 일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혁신기구 위원님들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첫 회의니만큼 김은경 위원장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우 혁신기구의 위원들을 모시는데 일면을 굉장히 궁금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안에 있는 분들 일면식이 없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온몸을 던져서 모시려고 발로 뛰고 전화 돌리고 했는데 이 안에 우리 차지호 교수님만 면접을 보지 않고 다 면접을 봤습니다. 대면 면접을. 차지호 교수님께서는 어저께 새벽에 우간다에서 돌아오셔서 도저히 저희가 대면 면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유선으로 어렵게 했지만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앞에 배경이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은 변호사로서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임상교수로 활동하셨고요. 오랫동안 인권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해오셨고 참여연대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예, 김남희 변호사님 인사드립니다. 네. 윤영준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정책실험실 랩2050 대표이고 전 한겨레신문 기자입니다. 윤영준 대표는 두 아이의 양육자이자 정책으로 사회 문제에 개입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 연구자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드리시죠. 네. 다음은 서복경 위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가능연구소장이고 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이셨습니다. 서 위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설명하지 않아도 정당과 관련된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문적인 배경도 많고 실무적인 배경도 많아서 저희들에게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인사 주십시오. 네. 지금 이 자리에 하지 않은 이진국 위원은 아주대 로스쿨 교수로서 전 형사법학회 회장이신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그 박사
논문 종심이 있는데 교수님이 학생하고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수님들하고 한 경우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으셔서 오늘은 불참하셨습니다만 이진국 교수는 형사법 이론과 형사사법 제도를 연구하는 학자이고 형사정책법학, 형사법학계 선출직 회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이 분야에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형사법적 이론이 저희들한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많은 고심 끝에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지호 교수님을, 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 전략대학원 교수이시고 전 맨체스터대 인도주의 및 평화학 교수이고 의사 출신이십니다. 위기관리 대응 능력과 관련된 일들을 하시고 해외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위기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예, 차지호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내부위원으로는 이해식 국회의원과 이선호 울산시 당위원장이신데요. 제가 오늘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가볍게 간단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식 국회의원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이셨고 제16대, 17대, 18대 서울 강동구청장을 지내셨는데 최연소 구청장이셨으니까 아주 남다른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인사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는 이선호 위원이십니다. 현재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이시고요. 2003년 개혁국민정당 울산시 집행위원으로서 정치에 입문하셨고 2010년 국민참여당 울산시당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당의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완성된 위원회는 아닙니다. 1차로 이렇게 모시고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더 모실 생각이고 현재로서는 이선호 위원께서 저보다 연장자십니다. 제가 1965년생이니까 60살이 채 못됐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젊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약간 의도한 바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당에 요청드린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청년의 여성분으로 좀 젊은 분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근데 그 부분은 아직 조금 미정 상태로 낮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좀 더 모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1차로 모셔서 일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김은경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혁신위원분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위원분들께서는 1분 이내로 짧은 인사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순서대로 좌측에 앉아 계신 김남희 위원님부터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김남희 변호사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위원장님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가벼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는데요. 어제 정치혁신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니까 딸이 엄마 구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라 구리고 지저분한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또 제 문제를 경험하고 또 일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제가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치가 더 이상 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데 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좌측의 이선호 위원님 발언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울산시당 위원장입니다. 뭐 저는 원외로서 그리고 지난번에 단체장을 해본 경험으로서 영남의 목소리 그리고 원외의 목소리를 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민주당의 개혁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제 소개는 저는 윤영중이라고 합니다. 네, 제 소개는 위원장님께서 해주셨으니 저도 각오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혁신만을 위해서 이 혁신위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혁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2035년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 해부터 연간 20만 명대 출생아 수가 이제 있었던 코로나 세대가 생산 가능 인구로 편입이 되고 매년 100만 명 넘게 태어난 1970년생이 고령 인구가 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그 즈음부터 소진이 시작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그때부터 국민연금이 쥐고 있었던 주식, 채권, 부동산이 매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육, 복지, 보건의료, 안보까지 모든 면에서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입니다. 작금의 출산율을 거론하는 것은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두 아이의 양육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생 추이가 이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 사회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호를 수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정치를 원하기 때문에 이 혁신위 기구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당이 유능한 정당이 되는 방안을 치열하게 토론해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지금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치의 능력에 따라서 각 나라와 국민들의 운명이 갈리는 시간입니다. 식량도 그렇고요. 에너지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산업구조 변동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그 능력을 갖추려면 정당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시대를 읽고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카이스트 차지호라고 합니다. 아까 김은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위기란 단어를 여러 번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 대응해서 증상만을 대응하지 않고 수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도적 위기 지역, 특히 뭐 기후변화나 팬데믹 혹은 분쟁 같은 지역의 위기 상황들을 진단하고 대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난적 상황들이 왔을 때 이제 재난 그 자체보다도 그 재난에 대응하는 이제 정치가 실패했을 때 오히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는 것을 목격해왔습니다. 한국 사회가 사람들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재난적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재난이 보다 우리에게 일상화됐을 때 이런 위기는 더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민주당이 그런 재난적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뭐 그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것은 일종의 민주당이 가진 정책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이제 현재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팩트에 기반해서 새로운 의제와 질문들을 던지려고 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해식 위원입니다. 당내 인사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는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책임이 매우 막중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당과 원내와의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장님 모시고 혁신기구의 그 사명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은 우리 기자님들 전화 주셨는데 받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가능한 한은 열심히 전화 통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공개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회의 종료 후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